중요한 시기다. 지금 공부를 잘해야 너희들이 훌륭히 대학을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 내년에도 또 그러신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아,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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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트 가서 너희가 뭐 사달라고 막 졸라댈 때 엄마가 어머 다크네가 왜 이렇게 창피하게 그래? 엄마는 놓고 간다? 엄마는 놓고 간다? 라고 얘기하지. 엄만 절대 널 놓고 못 간다! 이것으로 기조연설을 마치고 청년 당원 동지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학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이 학력 위주의 사회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학력 위주, 학력 위주, 학력 위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학력 위조로까지 갔습니다.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준영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이름을 서울대로 통일하겠습니다. 야! 난 서울, 대구에 있는 서울대다. 난 목포에 있는 서울대다. 난 집에서 공부하는 방통 서울대다. 우린 서울대 동문이다. 교가 재창. 요즘 신문을 보게 되면 네거티브 네거티브란 말이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부정적인, 반대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라는 뜻이더군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반대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포용하는 긍정적인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개그는 생일봉! 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옛날 얘기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합니까? 예, 압니다. 배짱이와 개미 얘기합니까? 그건 모릅니다. 모릅니다. 옛날에 배짱이와 개미가 살았는데 개미는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배짱이는 나무그늘에서 기타만 치고 노래만 불렀습니다. 에헤이. 그래서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쉬지 않고 일했던 개미는 부자였습니까? 과로로 죽었습니다. 배짱이는요? 배짱이 가수 됐습니다. 2집. 이번에 2집 냈습니다. 2집 냈어요? 그 얘기 아십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선녀와 나무꾼 얘기? 예, 압니다. 그럼 선녀와 사냥꾼 얘기 아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모릅니다. 옛날에 사슴이 사냥꾼한테 막 쫓기고 있는데 나무꾼이 숨겨준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고마운 사슴이 선녀가 목욕하는 데를 아껴준 겁니다. 예. 가서 옷을 훔치면 선녀가 못 올라간다고. 예. 그래서 나무꾼이 몰래 가서 이렇게 딱 옷을 훔쳤습니다. 예. 그랬더니 선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몸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게 어찌나 버라이어티 하든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선녀 장난하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봅니까 나를? 예? 부럽습니다. 예. 행부와 놀부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자고로 참는 이 사람은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흥부가 있었는데 흥부가 참 가난하지만 예. 참 착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앞마당에 그 제비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걸 그 정성스럽게 고쳐줬더니 그 이듬해 봄에 제비가 박쥐를 물고 와가지고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걸 딱 정성스럽게 딱 심었더니 박쥐가 막이 이따만하게 커가지고 흥분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즐겁게 이제 톱질을 하면서 박을 썰었습니다. 네.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했더니 뽕 하고 박이 터졌습니다. 보물이 나왔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톱질하다가 박에 뇌관을 건드려가지고. 아, 그게 폭탄이었습니까? 예. 제비가 폭탄을 갖다 줍니까? 예. 흥분의 일가족 다 몰살 돼가지고 거기 장례식장 갔다가 술 한잔 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얘기합니까? 어, 그 뭡니까? 금도끼 은도끼에서 남꾼이 나무를 막 하다가 도끼를 퐁당 빠뜨렸습니다. 예. 그때 산신령이 뻥 하고 예. 터졌습니다. 그거 알라딘 램프 얘기하십니까? 뭡니까 그거? 알라딘 램프를 쓱싹쓱싹쓱싹쓱싹 했더니 뻥 하고 터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까 선녀 상상했습니다. 아, 또 왜 그러십니까? 아, 왜 술만 먹으면 선녀 상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보니까 우리 형이 생각이 납니다.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월수 2천, 돈 많이 번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1일입니다. 저 넓은 바다를 보면 첫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첫사랑이 죽어서 저 바다에 뿌렸습니까? 빚이 많이 벌 현수였어요. 월수 5천, 무지하게 잘지 얼마나 됐지 않는데 선택해가지고. 나 오늘 왜 이럽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음 전대. 분위기 이렇게 물려주면 어떡합니까, 저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 산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 산에다가 묻으셨습니까? 예.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예. 아버지 파워서 모두 게 쓰레기다 쓰레기. 에이 쓰레기. 난 흥분돼 술 한잔 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상하다. 남편이 이상하다. 오늘은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왔다. 그런데 남편의 코트에선 야릇한 향기가 나는 거다. 뭐랄까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뭔가에 홀린 듯한 느낌. 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게 그럼 그 이성을 유혹시키는 페로몬 향수? 혹시 이 남자 바람난 거 아니야? 코트에 고기 냄새가 배었다. 아내는 코트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잠이 들었다.